자, 명절을 한번 볼까요? 명절을 보면 갑인, 계유, 기미, 임신. 자, 설명 보기 전에 먼저 나름대로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주는 전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6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8월달에 태어났으니까 차가웠죠? 차가워지니까 먼저 필요한 게 병화와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개수는 여기에 있고요. 병화는 이 속에 들어있죠. 인무병갑. 여기에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갑목도 땅이 많으면, 토가 많으면 소토시켜줄 필요가 있죠. 갑목도 있고, 갑목이 병화를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임수가 있으면 물이 넘쳐나 버리죠. 물이 너무 많다는 점. 이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기타 타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해주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갑목 있고 하니까 뭐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갑목이나 임목이 있어서 이렇게 그 소토시켜 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갑병계 임전, 갑병과 갑목과 병화와 계수와 임수가 전 전부 갖추고 있으니 제독. 제독이면은 뭐 해군 제독을 말하는가요? 제너럴.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간단하고요. 자, 설명을 한번 볼까요? 또 설하고 병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자, 차족 이 명조는 원령이 식신생제다. 자, 식신생제는 재성이, 이게 지금 재성이잖아요. 근데 금생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구조다 이 얘기입니다. 식신생제다. 갑목이 관인데 관성인데 등록 녹을 얻었죠. 밑에 인을 얻었어요. 시봉에서 임신을 만났으니 수 비록 신금병령. 신금이 병령한다는 건 뭐냐면 6월을 의미하는 거죠. 6월은 신금에 해당되니까 신금이 병령한다. 즉 가을에 8월에 금이 병령한다 할지라도 용취재관 재성 관성을 취한다. 재성 관성을 취한다는 것은 계수와 갑목을 취한다는 거죠. 다만 희 반가운 것은 인겁 부조이라 인성과 겁재가 도와주는 것을 반가워할 뿐이다. 자, 비겁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이 뭐가 있을까요? 토니까 화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인 속에 병화가 있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좋게 작용했다는 게뭐 임신이니까 이게 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뭐 제도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임신은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아요. 겨울철에 차가움만 더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 임신이 시에서 임신을 만나서 좋다. 이게 수생목으로 갑목을 생겨주고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크게 뭐 저는 잘이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안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사 갑술 기축 임신 자, 기축 수월이죠. 9월달입니다. 토가 너무 강하죠. 또 화가 있어요. 토가 강하니까 뭐에 필요한 게 갑목이겠죠. 토가 너무 강하면 갑목으로 소토시켜줘야 돼 있어서 좋을 건데 갑기합 토하려고 하는데 쟁합을 하고 있겠죠. 지금 기토가 그런데 신금 임수가 있으니까 다행히 토가 이렇게 많은데 물이 많기 때문에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이 많기 때문에. 토가 많으니까 물이 많아도 충분히 가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 이 인성이 있어서 기토에게 힘을 주겠죠. 이 사주는 앞에 사주보다도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되나 볼까요? 무기. 무기국. 무토와 기토가 국전우 사계. 사계에 있다. 사술, 신, 정, 무. 자, 무토도 있긴 있죠. 여기 속에. 사화 속에도 있고. 근데
사계 술토로부터 출토하여 무기 국 전후 사계 하운 대궤 하운의 대궤 장 뭐 크게 급제할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화운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계라고 하는 것은 그 끝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계이기 때문에 진술충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월에 태어났다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기국이 전체적으로 온전히 사계에 있다. 사계국에 있다 그 말이죠. 자, 또 서라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대계 급제한 사람의 명조입니다. 자 볼까요? 아, 해석을 먼저 볼까요? 이율로 선생님 해석을 먼저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사라오 평조부터. 이 명조는 갑기 화토격으로서 또한 금수가 설계하고 있다. 토생금 하고 있다는 거죠. 토생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기압도 하고 있다. 화씨는 왕지로 가는 것을 바라는가? 합기압 토니까 토로 가니까 토나 화토우노가 비거 인비로 가야 되겠죠. 왕지로 가는 것을 바라는 바 반드시 병화를 써야 된다. 희신인 사오미온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 갑기압 토를 봐. 여기는 또 합을 한 걸로 봤네요. 근데 또 지지가 토가 있으니까 합격이 될 수 있겠죠. 갑기압 토로 바뀌었는데 이 토가 지지에 없으면 안 되는데 토가 지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기압 토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설기에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재물도 생겨줄 수 있죠. 자, 이 사주를 상관 생재격으로 보고 금수인 식상과 재성의 설기가 심하여 화인수운에 크게 발전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팔자에 강한 토기운을 시주 임신만으로 설기할 수 없으므로 설기가 심한 명으로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 명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축술 좋잖아요. 토가 있고 사 인성 있고 토 있고 이게 전부 지금 왕은 토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갑목이 갑기압토를 하고 있어 토로 또 가고 갑목도 간다고 보는데 갑목이 이 뿌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토가 강하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 이 수를 잘 다루겠죠. 그래서 재물을 잘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죠. 신강하니까. 다만 이 사주에서 화가 좀 아쉬운데 그나마 사화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이 재성적으로 더 발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우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개수 해당되는 거 임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화 속에. 그 다음에 갑목. 그렇죠? 토가 많으니까 갑목도 있어서 소토시켜 주니까 조우상으로 우리 궁통보감에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있을 건 다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팔자에 강한 토기운을 시주 임신만으로 설계할 수가 없으므로 시주 임신만으로 설계할 수가 없다. 이 말도 좀 설계가 심한 명으로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임신만으로 설계할 수가 없나요? 왜 설계하지가 안 되죠? 신금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근거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 이 말도 임신만으로 설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그에 대한 이유가 좀 설득이 약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까지 다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차위 이것은 무엇 무엇이다? 갑기화토 갑목과 기토가 합을 했다는 거죠. 화토. 그래서 이 금수 설기, 금수로 금이 토생금으로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로 설기되니 화신은 희 반가워 행 왕지로 가는 것은 기토를 생겨주는 거니까 사오미겠죠. 사오미 이 운으로 가는 게 무토 기토 이 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필 반드시 이 병화로서 위 뭐뭐를 삼는다. 용야라 용신을 삼는다. 맞아. 그래서 용신을 삼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 볼까요?
이 명절은 갑기 화토격으로서 또한 금수가 설기하고 있다. 화씨는 왕지로 가는 것을 바라는 바 반드시 병화를 써야 된다. 병화가 사오미가 왔죠.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뭔 갑자기 명조가 하다가 갑자기 원문이 나오죠? 명조만 따로 빼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마치고요. 뭐 이거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